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우리 서진 시스템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 서진 시스템에 대해서 좀 차트적인 부분을 조금 그동안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일단은 뭐 기업 부분에 대해서도 짤막하게 한번 좀 보고 넘어가자 하는 생각으로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일단은 뭐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나쁘진 않다. 당연히 수익성도 좋겠죠. 일단은 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ESS 제품에도 진출을 했다라는 이런 뉴스가 일단 좀 중요하게 지금 시장에서는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라든지 통신 관련 장비 공급 감소에도 ESS 부분의 양호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부분의 수출 호조도 좀 등으로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년 대비해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나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차 시장의 수요 둔화에도 해외 주요 고객사인 플런스라든지 아니면 포원양 ESS 공급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ESS 사업 확대라든지 차세대 반도체 중심의 투자 재개 등으로 외형 성장도 우리가 조금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가장 최근에 나왔던 뉴스들 중에 놓고 본다고 할때 서진 시스템이 ESS 공급 계약을 715억 정도로 좀 진행이 됐던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거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물론 이제 매출에 대비해 갖고 뭔가 굉장히 큰 물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2021년부터 해갖고 2년, 3년, 4년까지 뭐 예상치긴 하죠. 아직 여기 3, 4분기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3년 연속해서 매출액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상대로라면 4년, 5년도 당연히 뭐예요? 매출액은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돈잘 벌고 있어요. 물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1년, 2년에 비해서는 3년 때, 2023년 때 그렇게 영업이익이 그 높은 건 아니었지만, 지금 2024년전은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2023년 대비해서 한 3배에서 4배 정도 껑충 뛴다라는 거거든요. 당연히 2025년도에는 더 늘어나겠죠. 이런 우리가 뭐 성장성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수익성 부분에서도 뭐 시장 평균이라든지 아니면 업종 평균 대비해 갖고 서진 시스템이 많으면 3배 정도, 적으면 2배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충분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뭐 시장 전체 상위 16%, 동일 업종 내 상위 15% 정도 수준이다.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주가를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이미 올라간 거는 맞아요. 많이 올라갔죠.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 이 조정 구간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뭐가 나온다?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서진 시스템을 조금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통신이죠? 예, 지금 우리가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통신 장비 쪽이랑 좀 많이 비교가 됩니다. 뭐, 솔리드라든지, 오이솔루션, 에이스테크, 이런 애들이랑 좀 많이 비교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뭐, 시가총액이라든지, PER이라든지, PBR이라든지, 뭐, 영업이익률 등등등 한다라고 했을 때, 비교하는 업군, 이 종목들 대비해서 다 월등하다라고 좀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진 시스템을 지금 보고 있기는 한데, 일단은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뭡니까?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포지션으로 좀 놓고 보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다가, 오늘은 실적이라든지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여러분 입장을 해 놓으시면은 정말 중요한 정보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바로바로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도 이용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지금이라도 바로 입장을 해 놓으시면 되겠고, 입장하는 방법 역시도 너무 간단하죠?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 이거 클릭하고 입장하면 됩니다. 끝났어요. 예. 한번 입장해 놓으면 1년, 2년 여러분 계속 유지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이제 추석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 있잖아요. 그때가 무료 체험이 마지막이거든요. 저 허브경제TV가 그동안에 허브경제TV 이름을 걸고 무료 체험을 정말로 오랫동안 했습니다. 3년 넘게, 3년 가까이 했는데, 더 이상 저희가 무료 체험을 진행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추석 연휴에 마지막 날이라도 좀 좋아요. 여러분께서 무료 체험 신청을 해 주시면은 저희 마지막 무료 체험을 여러분들과 같이 할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남은 명절 편안하게 좀 쉬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